근데 일단은 포지션별로 뽑는다는 거죠.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잘하는 친구, 수비면 수비 잘하는 친구.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안 그러면은 다 공격 뽑아야 되니까. 아, 어렵다 진짜. 여기서 11명 뽑는 게. 내가 봐도 골키퍼보다도 필드가 혼란스럽겠다. 어려워. 이제는 어려워. 이제는 어? 겹치는 애들이 많아. 시영이가 지금 엄청 괜찮아졌어. 미드필더보다 약간 수비 뒤쪽에 있는 뒤쪽에서 이 넣어주는 게, 그리고 볼을 보면서 차더라고요. 막 차는 게 아니라. 시영이 지금 제일 발전한 거예요. 시영이 좋다. 괜찮죠. 네, 왼발이 진짜 좋고. 오늘 반대 전환도 그렇고 센스가 있어. 센스가 있어. 시영이는 일단 줄 때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나쁘지 않네. 시영이 지금 제일 발전한 거예요. 아웃사이드로. 아웃사이드로 초등학교 있나? 어려운 건데, 근데. 시영이가 거의 지금 1등이에요, 지금. 가보자, 뭐. 시영이를 반했네, 시영이. 아니, 진짜 가진 게 많아. 중거리 슛은 자신 있으니까 때리고, 중거리 슛은 그만큼 더 잘 때려. 왼발이 좋아. 되게 좋아. 왼발. 어려운 건데, 근데. 턴. 와. 너무 유연하다, 쟤, 선현이는. 와. 와, 죽겠다, 얘, 진짜. 나이스. 야, 선현이 괜찮아. 선현이 괜찮아. 선현이가 내가 올 때는 미드필더들이 한 자리 들어갈 수 있어. 선현이는 들어가야 돼요, 미드필더. 저런 스타일은 무조건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얘 왜 센스가 있어, 얘가? 나 선현이 미드필더에서는 지금 픽이에요. 이런 애들이, 선현이 같은 애들이 이게 약간 그냥 단점이 없는 애들이야. 뭔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정화는 저게 좋아, 저 치고 나오는 게. 저 걸려, 일부러 걸렸어야 되는데, 지금 맞지? 걸렸어. 그럼 무조건 패널이죠. 한자리 줘야 되나? 지금 내가 볼 때는 종아는 뭐 충분히 들고 스피드나, 그치? 윤경아, 들어! 오케이! 더 간다! 뒤에 간다! 와, 쿠키는 헤딩을 잘하네. 그러니까. 쿠키는 근데 진짜 괜찮아, 쟤는. 쟤는 진짜 크게 될 것 같아. 쟤는 진짜 국대 선수 될 것 같아. 쟤는 크게 돼. 센스가 있어. 아, 근데 쿠키도 뭔가 데려가고 싶다. 5학년이고 여자인 친구인데 너무 잘해. 남자 친구들이랑 해도 그 제껴 나가는 거 보면. 오우. 슈팅 애들이. 승희도 괜찮네. 나이스.
이 템포 봐봐요, 승리. 이렇게. 그치? 리드미컬하게 되게 빠른 템포야, 내가. 좋다. 오, 괜찮아. 와. 제가 스텝이 되게 짧아. 메시처럼 뭔지 알지? 스텝이 짧은 애들이 저게 수비수한테는 되게 안 좋지. 그건 힘들지. 저 스텝이 발이 빠르면. 와, 그래도 몬스터도 잘 때린다. 맞지? 이런 것도 빗맞을 수도 있는데. 저런 데서 원래 못 넣는, 막, 여기 막, 여기 막, 여기 막, 여기 막, 밖으로도 나오고 그래. 창아도 괜찮긴 한데. 이런 애들이 수비를 하잖아. 그러면 진짜 심플하게 잘 하려 거든. 우리가 지금 수비하는 거 보고 뽑은 거죠. 그렇죠. 수비로 뽑은 거죠. 그래. 네. 쟤 저 정도, 초등학생이 저 정도면 쟤는. 네,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어려운 건데. 오. 아, 어렵다, 진짜. 여기서 11명 뽑는 거. 저기 소식 때리냐? 아니, 제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세가 조금 더 낮아야 된다, 사무엘. 사무엘이 고쳐야 될 게 한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드리블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그다음에 얘가 스피드 변화도 없고 많이 빠르긴 한데 스피드 변화를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런 변화를 쳐야지. 지금은 굳이 변화를 안 줘도 통하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가서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가서 잘 안 되네. 안 통하거든. 근데 잘 안 되는데 지금 안 바꾸면은 지금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힘들어. 살짝 좀 짜증났어요. 그냥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저거 때려서 들어가면 플러스고 못 들어가면 마이너스야, 저거는. 저 각 없는데. 나이스. 아유, 경기 내용이 아주 안 좋았어요. 뭔가 드리블도 안 좋았고 이제 득점력이 안 좋았어요. 한 골 놓치고 나서부터 계속 골을 못 넣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제껴, 제껴! 제껴, 제껴! 거북이야, 거북이.
아니 정호는 어제 라면을 많이 먹었나? 몸이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쟤 되게 둔해 보여. 그치 지금 뭔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차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골드 패치를 받은 5명의 선수 김민채, 이사무엘, 한국희, 최예준 그리고 골키퍼 강창희 선수는 일단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과연 오늘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선수께서는 골드 패치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 골드 패치를 지켜낸 선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팔에 붙은 골드 패치를 떼어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려갔습니다. 뭐야? 오. 에? 진짜로? 이거 뭐야? 지금부터 호명을 들은 선수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오늘의 1등 선수는 안선현. 안선현 축하드립니다. 네, 단상 앞에 자리해 주세요. 다른 친구들 전부 다 잘하고 저도 조금 했는데 막 그렇게 1등 할 줄은 몰랐어. 두 번째 골드 패치의 주인공입니다. 김훈. 김훈 축하드립니다. 옆에 자리해 주세요. 탈락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잘 보고 뽑아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공동 1위를 차지한 선수 이시영 선수. 이시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잘하긴 했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살짝 뒤처질 줄 알았어요. 세 분의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공동 1등으로 골드 패치를 받을 선수는 등번호 5번 한승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냥 좀 놀랐어요. 1등 할 줄 몰랐는데 1등을 해가지고.
네, 오늘도 공동 1등 선수가 4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골키퍼가 남았습니다. 골키퍼 1위 박정태 선수. 박정태 선수 축하합니다. 살짝 믿음이 안 가는 점도 있었고 올라갔을 때 아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